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는 높은 염도 탓에 나무가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땅이 되는데 무려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염분에 잘 견디는 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조림 기술로 이 기간을 10년가량 앞당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38.9km의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이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넓은 간척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토양이 염도가 높은 갯벌과 바닷모래로 되어 있어 식물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이 6년여의 연구 끝에 새만금 간척지에 나무를 어른 키 이상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소금기를 잘 견디는 수종을 선발한 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겁니다. 물기가 많은 땅에서 살 수 있는 동백이라든가 포플라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바닥에서 퍼온 모래인 경우에 곰솔이라든가 느릅이라든가 이런 수종들을 갯벌에서는 살 수 없는 해송입니다. 하지만 갯벌에 바닷속 모래를 올려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던 나무가 이렇게 단 3년 만에 어른 키보다 더 크게 자랐습니다. 여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풍림을 조성해 염분을 포함한 해풍을 막아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람을 막고 토양을 개량하는 게 우선입니다. 바람 같은 경우에 너무 세면은 나무가 쉽게 자랄 수가 없고요. 그에 대한 방풍 시설이나 아니면 희생대 같은 종류가 필요하고요. 또 바닷모래에 화학적 처리를 한 자갈이나 나무 등을 넣어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척지가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데는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진은 과학적인 조림 기술이 접목될 경우 이 기간을 10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